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호남의 선택, 오늘은 민생당입니다. 광주 전남 현역 의원이 9명인 민생당은 광주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묻지마식 민주당 지지가 아닌 인물론을 내세워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만으로 2년 뒤 대선에서 재집권이 어렵다며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광주 전남 선거구를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국민의당이 새 당으로 분열됐다 다시 합쳐 민생당으로 창당했습니다. 민생당은 현재 광주와 전남에서 가장 많은 9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생당 후보들은 다선 의원의 의정 경험을 살려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립노화연구소와 광융합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대형 국책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너지빌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R&D 특구로도 지정을 해서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과 독선은 제대로 된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묻지마식 정당 투표가 아니라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2년 뒤에 치를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며 협력적인 경쟁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 연대와 협력을 총선 이후까지 지속해 2년 4개월 후 대선에서 민주개혁 정권을 반드시 창출해내야 합니다. 다선의 현역 의원이 포진한 민생당이 정치 신인 위주인 민주당 후보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호남 정권 재창출과 인물론을 내세운 민생당의 총선 전략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